요즘도 헌책방이 잘 되나 싶은 마음으로 주인장 김광석 씨를 찾은 날, 지하로 가는 계단은 좁고도 가팔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런데 그의 첫 인상은 뭐랄까? 파워포인트 2.7은 있어요. 썩 호감이 가진 않았다. 네, 무작정 따라가기 2.7. 아, 실용서도 있고 다양하다니까. 뭐 저 요가, 뭐 저 소설책, 인문학. 나는 영어도 영어 하려고 하네. 게다가 그의 자세는 다르고 정갈하다는 느낌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치? 제목이 아주 그럴듯한. 그러니까 형님이 자주 오셔야 나도 먹고 살고 책만 잘 공부하기 위해 잘 팔아야지 내가. 그러나 그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다. 한 달에 양 매출이 인터넷 판매까지 계산 2천만 원 정도? 그 정도 될 거예요. 2천만 원이요? 네. 헌책방에서? 헌책이라고 말씀은 좀 서운하지요. 뭐랄까요? 자존심이랄까요? 저는 헌책방에 기존에 그냥 헌책이다 그런 개념을 가지 않고 하나의 어떤 좋은 책을 유통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헌책이 아니라 중고책으로 불러달라는 김광석 씨. 갑자기 이 남자의 인생이 궁금해졌다. 느긋하게 자신의 일터에 들어서는 김광석 씨.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예. 네. 여보, 오셨네. 낯익은 단골 손님과 더불어 주인장을 맡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의 아내다. 아름다운 사람이래요, 그죠? 아름다운 사람이래.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이쁘고. 성격 급한 김광석 씨. 뭐야, 저걸 주책이 오늘 산 거야? 끈이는 묶어져. 아내를 소개시켜주는 둥 마는 둥 새로 들어온 책에 인해 정신이 팔려버렸다. 오늘 쉬신다인가 봐요. 계산해 주세요. 계산해 드려. 이 책방엔 유난히 단골들이 많다. 사모님이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기 아들. 와, 아들 제일 큽니까? IQ 137. 이 녀석은 아직 몰라요. 그래도 못하게 생기셔가지고 결혼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아들만 둘이에요? 예? 아들 이제 딸이 있어요. 결혼하시네. 오늘 제가 기쁜 마음에 텔레비 촬영을 하니까 기쁜 마음에 4만 원을 모시겠습니다. 헌책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싼 가격이다. 사모님은 좀 많이 받으시는 편이고요. 사장님은 참 잘해주십니다. 정해진 대로 책값을 받는 아내보다 애누리를 잘해주는 김광석 씨가 인기가 더 많다. 오버할 현금을 샤트를 오르죠. 그럼 어떤 걸 사는 거야? 현금으로 값을 치르는 손님들은 덤으로 책 한 권을 선물 받기도 한다. 그럼 제가 오늘 샤트로. 싸게 덤까지 얻어가니 손님들의 만족도는 꽤나 높은 편이다. 선생님 잘 보겠습니다. 네. 예,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이렇게 털을 잡기까지 꼬박 5년의 세월이 걸렸다. 비록 헌책방이지만 그의 서점엔 새 것 못지않게 상태가 좋은 책들이 줄비하다. 월 매출 2천만 원의 결과는 바로 거기서 비롯됐다. 그리고 그 비결은 3년간 몸담았던 보험 영업의 노하우를 접목시킨 데 있다고 했다. 이젠 흘러간 노래를 흥얼거리며 제법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데 21세기의 헌책방이 이 정도의 성공을 보장하리라고는 그도 미처 생각지 못했단다. 이 모든 게 책을 사주는 손님 덕분이라며 너스레를 떤다. 아닌 게 아니라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헌책 예찬론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싸게 할 수 있는 것도 좋고 전 남의 손 탄겨서 남의 손 탄겨서 예, 밑줄 그어 있는 것도 좋고 조선후기 실학자 최한기는 책을 하도 많이 사가지고 집이 가난이 시달려요. 그 부자였는데
그래서 나중에 망했대는데 그럴 정도 돈이 많이 드는데 헌책방 이용하면 그런 게 좀 덜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옥석을 골라내는 기분 같은 게 있잖아요. 아, 예,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서울에 한 13군데, 15군데를 다니다가 요즘에 와서는 이 집 한 군데로 정했습니다. 그러세요? 책들이 많이 유통이 안 되는데 이 집은 책 참 유통 많이 돼요. 흐름이 빠릅니다. 우리 김 사장님 책 수집 능력이 대단하셔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손님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거 집을 또 어떻게 가지고 가나 하는 게 걱정이네. 장가 가셨어 오늘? 아니 들고 가는 게 들어갈 수 있는데 혼날까 봐. 책 좋아하신 분들 대부분이 저 부인들은 싫어하죠. 굉장히 싫어하죠. 제가 못된 짓을 한 것 같네. 사람들이 있어서 잘 안 나오고 있었을 뿐이죠. 선생님 지금 이 책을 다 사시려고요? 아 예. 와 이렇게 예. 많이 사가세요? 이거 모처럼 왔으니까 자주 안 와요. 아 예. 그러세요? 예. 이 집의 경쟁력 하나. 책값도 싸지만 결제 시스템이 번듯한 대형 서점 못지않다.